와. 이 명동에서는지 사람들 봐봐 엄청 많네. 와. 아 오랜만에 명동 왔더니 말이요 그냥 다들 이쁜 것 같아요. 봐봐 이야 이거 공주님 다 왔습니다. 오빠 고마워요. 오빠. 아이 좋아. 근데 오빠 민경이는 이제 명동 나오기 싫어. 왜요? 요즘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고 개나 소나 다 입고 다니잖아. 오 저 다리 봐 너무 오. 흉측해.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. 우와 우리 애기 라인 정말 죽인다. 어떤 라인? 강호동 라인. 강호동 라인. 어? 이거 삿밤 안 맺지 강호동 전성기 때 모습하고 똑같아. 뭔 소리야 엄마. 강호동 라인에 난 억울해 죽겠구만. 나는 그 나이 들어가려고 몇 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저건 그냥 들어간 거 아니야. 이렇게 부르는 게 어딨어. 이야 저것들 보니까 그냥 튀어나온 못이 생각나네. 아이 왜? 쳐 받고 싶구만 그냥. 듣겄어 그냥 데뷔투어. 오빠 문경이 사탕 먹고 싶어요. 사탕 먹고 싶어요? 네. 짠 사탕. 사탕이 민경이 얼굴보다 더 크다. 아이 맛없어 버릴 거야. 안 돼요 안 돼요.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. 민경이 저녁 휴지통에 버려야죠. 꼬리 신난다. 아, 이렇게 와. 오빠 민경이는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요. 좋아요? 네. 민경이는 오빠의 뭐가 그렇게 좋아? 비위! 비위가 좋은 거 아니여. 비위가 좋은 거 아니여. 저놈은 말이여 까나리 액젓에 밥 말아먹고도 공깃밥을 추가할 놈이라니까는. 이것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 10년 동안 무건 수행하던 스님도 방언 터질껴. 어? 데뷔도 알았어. 오빠 저 커플 봐봐. 남자가 군인이야. 어 중성! 중성! 오빠, 아. 오빠 군대 갔을 때 민경이가 처음 면회 갔던 날 기억나? 어, 그때 우리 부대 모든 군인들이 다 뛰어나왔잖아. 맞아, 그 군인들 앞에서 민경이가 이렇게, 이렇게, 아. 이렇게 춤췄잖아. 맞아, 맞아. 우리 애기 춤추는 거 보고 우리 중대장님도 내 멋있어서 뛰어나와서 우리 애기한테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. 말년병장 김병장이 내무반에서 낮잠 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면 소총 들고 연병장 뛰어나가지고 슈퍼주니어 노래 부른 거 아니여? 뭔 노래? 저것들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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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 아니여? 그러니까 그냥 데뷔투어 데뷔투어 데뷔투어. 오빠 민경이 명동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. 뭔데? 프리허그. 안 돼 안 돼. 나만 안을 거란 말이야. 욕심쟁이. 사람 봐, 저 군인 아저씨. 군 생활이 힘들어 지쳐서 불쌍해 보여. 민경이가 프리허그 해줄 거야. 민경이가 이렇게 아저씨를 꾹 껴안으면 우두둑 소리 나겠지. 어? 우두둑 소리. 그때부턴 프리허그가 아니라 프리허걱이요, 허걱. 그냥. 어? 큰일 났네. 왜 그래요? 난 명동을 떠나야 될 것 같아. 아, 뭐 때문에 그래요? 오도독이랑 눈 마주쳤네. 아,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. 데뷔투어!